다음 여정에 오를 시간이라니. 내 기억이 맞다면 다음 목적지는 나타였지. 느비에트가 거기는 용의 나라라고 했잖아. 어떤 곳일지 전혀 감이 안 잡혀. 맞아, 이나즈마가 봉쇄되어 있었을 때도 다른 곳에서 이나즈마 사람을 볼 수는 있었는데. 으악, 설마 나타에는 사람이 안 사나? 지금 좋아, 그 놀라고 흥분한 표정 그대로 여기 봐봐. 내가 찍어줄게. 좋아, 예쁘게 찍어줘. 아니지? 샤를로트! 네가 왜 여기 있어? 폰타인에서 눈부시게 활약하던 여행자가 새 여정에 오른다는데 스팀버드가 이 보드 기회를 놓칠 순 없지. 다음부턴 이렇게 쉽게 취재할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가는 거 알았구나. 우리는 일부러 작별 인사를 하고 그러진 않거든. 그게 너의 스타일이긴 하지. 근데 우린 가끔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 우리? 함께 싸운 날이 꼭 어제 같은데. 파트너, 시간 되면 꼭 다시 놀러와. 여행하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거리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별은 언제나 아쉽지만 더 깊은 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해.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함께 남긴 추억일 거야. 우와, 다들 와준 거야? 그래, 다음 모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을게. 돌아와서 꼭 말해줘. 이럴 땐 기념사진을 남겨야겠죠? 그래, 마침 전문가인 샤를로트도 있으니까 맡겨만 주세요. 사진기를 설치할 테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페이몬, 나타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거기도 폰타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사람도 살고 그들만의 문화도 있지. 다만 풍습 때문에 나타를 잘 떠나지 않을 뿐이야. 그렇다고 외지인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야. 장사나 여행하러 나타에 간 사람들 대부분 좋은 인상을 받고 오더라. 가시장미 외에도 나타에 가본 사람이 꽤 많아. 그렇구나. 그럼 안심이야. 이번엔 가자마자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만 않으면 좋겠네. 괜찮아. 너희의 경험과 실력이라면 무슨 일이 생겨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역시 위험한 일은 없길 바랄게. 여행이 편하게 먹고 노는 맛도 있어야지. 준비됐어요. 촬영 시작할게요. 그럼 여행자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오기 전에 미리 연락 두면 나도 사람들한테 말해놓을게. 그래, 그럼 또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거야. 나타에는 보석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대. 지금 하는 일만 끝나면 나도 가보려고. 방금 찍은 사진, 한 장은 신문용으로, 한 장은 기념용으로 딱이야.
이상하게 생긴 산도 있고 처음 보는 동물도 있어. 하지만 도시처럼 생긴 곳은 안 보이네.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 그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면 신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신을 만나면 이번 여정은 어떨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히히, 우리 적으로 대하지 않고 말이 잘 통하는 신이면 좋겠어. 좋아, 길을 따라가 보자. 하늘의 이치다. 괴수, 어떤 수가 나오려나? 누가 모두를 지켜줄게!
적어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진 않네. 미안 카츠나, 약속을 어기긴 싫지만 나랑 샘포하는 이번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야 해. 다른 팀원을 못 찾은 이상 이대로 시간 낭비하고 있을 순 없어. 그렇지만 둘 다 가버리면 나 혼자 남는데. 미안, 그래도 넌 아직 어리고 고대 이름의 계승자이기도 하니까 기회가 많잖아. 그에 비해 우린 평범한 부족 전사에 불과해. 몇 년 동안 싸워오느라 몸은 안 좋아졌는데 아직 제대로 된 명예를 얻지 못했다고. 맞아, 저번에 완전 처참하게 졌었잖아. 게다가 이번엔 사람까지 줄어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어.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 신청은 오늘 저녁까지니까 지금이 팀을 바꿀 마지막 기회야. 알겠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더 강했으면 좋았을걸. 다른 고대 이름 계승자들에 비해 난 너무 약해. 그래도 괜찮아, 내 고대 이름은 우사비티니까 나는 나대로 방법을 찾을게.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면 축하 파티에 널 꼭 초대할게. 그래 맞아, 참가만 같이 안 하는 거지 우린 계속 친구잖아, 그치? 응,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서 강한 팀을 찾으러 가봐. 휴, 난 다음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겠네. 무슨 일이지? 저 여자애 혼자 남겨졌나 봐. 속상해 보여. 응? 고마워. 난 괜찮아. 그나저나 부족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여행자야? 응, 나타에 이제 막 왔어. 그렇구나. 안녕. 난 카치나라고 해. 우사비티의 카치나야. 아, 이건 고대 이름이란 건데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야. 설명하긴 좀 복잡한데 일종의 칭호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는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를 보러 온 거지?
그럼 고대 이름의 의미도 곧 알게 될 거야. 무슨 순례? 그건 또 뭐야? 방금도 그 얘기를 하던 것 같던데. 응, 맞아. 그건 우리 나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회야. 대결을 통해 참가자들의 순위가 정해지지. 엄청 주목받는 대회라서 상위권에 들면 순식간에 유명해지고 밤순찰자 전쟁에 참가할 자격도 주어져. 쉽게 말해서 이기면 영웅이 되는 거야. 이곳 사람들은 모두 영웅이 되고 싶어 하거든. 격투 대회 같은 느낌인가? 대회에 나가려면 팀을 꾸려야 하는 거야? 참가자가 너무 많아서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도 두 단계로 나뉘었거든. 그중 첫 단계가 팀전으로 진행돼. 보통 고대 이름의 계승자가 팀을 이끌면서 나타 각지에서 싸우며 성화를 쟁탈하지. 아, 나처럼 칭호를 가진 사람을 계승자라고 불러. 팀전에서 승리한 팀은 전원 모두 개인전에 참가할 수 있고 개인전부턴 1대1로 승부하게 돼. 듣다 보니 그렇네. 규모가 엄청 큰 것 같아. 잠깐만! 고대 이름의 계승자가 팀을 이끈다면? 네가 팀장이라는 거야? 응, 맞아. 비록 지금은 팀원이 없는 팀장이지만 같은 계승자라도 실력차가 큰 경우가 많아서 대회에서 이기려면 먼저 뛰어난 팀장부터 찾아야 하지. 그것도 합리적인 생각이야. 아마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고대 이름 계승자는 반드시 경기에 참가해야 해. 일종의 의무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혼자 참가할 거야. 기껏해야 조금 다치는 정도고 1, 2주시면 다 나아. 난 잘 싸우진 못해도 회복은 빠르거든. 느껴지지? 이 대화의 흐름, 우리의 그 대사를 기다리는 것만 같아. 그러게! 벌써 찾아왔네?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여는 그 대사가! 응?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아, 미안! 반응이 너무 격했지! 그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러니까 호의는 정말 고마워. 진짜 정말로 감동이야. 그치만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는 나타 사람만 참가할 수 있어. 그렇구나. 난 이제 너랑 팀을 맺고 대회에서 우승해서 대영웅이 되는 전개일 줄 알았어. 괜찮아. 정말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걸. 뭐? 정말? 응. 평소에는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신청날이 다가오니까 다들 날 피하더라고.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할 때도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 얘기는 피하고. 내가 팀에 초대할까봐 걱정됐나봐.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난 너무 약하거든. 너희는 신경 안 쓰여? 나랑 같은 팀이 돼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히히, 얘는 엄청 강해. 신이든 용이든 커다란 고래든 전부 상대할 수 있다고. 대단하다. 이해했어.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내 실력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거구나. 맞아! 우린 항상 곤란한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왔는걸? 모험가 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이지. 도움? 모험가? 너희는 정말 다르구나. 강하면서도 상냥해. 내가 동경하는 모습이야. 혹시 나타에 계속 머무를 계획이야? 그럼 나 너희 옆에서 배우고 싶어. 배운다니? 제자나 수행원처럼 따라다니는 거지. 뭘 가르쳐줄 필요는 없어. 내가 알아서 관찰할게. 해끼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나도 나타를 관광시켜주거나 나타에 관해 이것저것 알려줄 수도 있어. 어쩌지? 널 엄청 동경하는 것 같아. 맞아! 신청이 곧 마감이라며!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이제 와서 뭘 하기엔 너무 늦었어. 지는 건 이미 익숙해. 그러니까 괜찮아. 어차피 아무도 내가 이길 거라곤 기대 안 하거든. 그치만 너희랑 같이 다니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다음엔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고마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그럼 날 따라와. 내가 메아리 아이를 소개해줄게. 우리 부족이자 내가 자란 곳이야. 안녕. 난
있는 저거 엄청 크다. 근데 저러면 안 떨어지나? 괜찮아. 우리 부족은 항상 돌을 상대하거든. 그게 우리의 상징 중 하나야. 게다가 잘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심해. 우리 부족엔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다들 리듬감도 뛰어나지.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와서 교류하고 배워간 외국인도 있었어. 원래는 엄마 아빠도 내가 춤을 배우길 바라셨지만 난 훌륭한 전사가 되고 싶어.
응? 이건 우리 부족에서 제일 중요하고 신성한 물건이야. 우리를 수호하고 축복하는 대영혼을 상징하지. 대영혼? 신 같은 거야? 비슷해. 우리는 불의 신은 땅 위에서 오고 대영혼은 땅 밑에 있다고 믿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여기에 모여서 족장님께 대영혼에 관한 꿈 이야기를 들으며 대영혼의 의지를 해석하지. 대영혼은 과거를 깨우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아주 대단한 존재야. 어? 과치나? 여긴 어쩐 일이야? 아, 바카라 아저씨! 소개할게. 우리 부족 족장님이야. 이 두 사람은 막 나타에 온 모험가야. 모험 경력이 대단해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어. 아, 안녕?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가치나는 우리 부족의 아이고 난 이 아이를 지킬 의무가 있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진 모르겠지만 너희의 신분을 증명할 물건이 있나? 어, 바카라 아저씨, 그러지 마. 이 둘은 좋은 사람이야. 난 느껴진다고. 이 느낌만으로 네 부모님을 설득할 순 없어. 우리의 모험 핸드북을 보여줄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가 다 기록되어 있어. 모험 핸드북이라. 글쎄, 모험가 길드는 별의별 사람이 다 섞여있는 조직인 만큼 좀 더 설득력 있는 자료가. 어? 응? 너희가 바로 그 여행자와 권속 페이몬이라고? 가이드거든. 어쩌다 소문이 이렇게 났지? 뭐, 그래도 듣기 나쁘진 않네. 뭔가 마신 같은 느낌이야. 그렇게까지 놀랄 이름이야? 넌 못 들어봤어? 응. 가서 열심히 배워 가치나.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 중에 아마 최고일 테니까. 그 정도야? 바카라 아저씨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엄청난 건데. 의심해서 미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너 생각보다 책임감이 엄청 강하구나. 가치나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더 신경 써야지. 근데 가치나, 대회 신청이 끝나가는데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안 늦을 테니까 걱정 마. 팀원들한텐 먼저 가라고 말해뒀어. 난 조금 이따 가려고. 내가 싸움은 잘 못해도 발은 빠르잖아. 카치나는 족장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가 봐. 그래, 방금은 방해해서 미안. 어디까지 얘기했어?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을 거야. 대영혼 얘기를 하고, 아, 고대 이름을 얘기해주려고 했어. 마침 잘 됐다. 이건 설명하기 어려웠거든. 맞아! 아까부터 계속 고대 이름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 그게 뭐야? 나타는 영웅의 나라야. 그들의 용맹한 업적은 이야기의 형태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지. 고대 이름은 그 이야기의 이름표 같은 거야. 오래된 서사시를 떠오르게 하는 이름표. 맞아! 예를 들어 내 고대 이름의 가장 유명한 계승자는 밤순찰자 전쟁에 27번이나 참가했어. 마지막으로 출전했을 땐 무려 60살이 넘은 나이였지. 게다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몸으로도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어. 정말 대단하지? 고대 이름엔 이야기가 담겨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일종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물건이라고 봐도 돼. 같이 넣어. 지금 가지고 있어? 응, 갖고 있어. 자, 바로 이거야. 우와, 검은 돌이네. 안에서 뭐가 반짝이는 게 엄청 신비로워 보여. 대영호는 자신의 의지로 적합한 계승자를 선택하고 그 계승자의 행동은 또다시 고대 이름에 기록돼. 시간이 흐를수록 고대 이름에 담긴 영웅의 이야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그 가치도 점점 더 높아지지. 계승할 자격을 갖춘 자도 그 이야기에 격려받게 되고 말이야. 나도 그렇고. 비록 지금도 대영혼이 왜 날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수많은 영웅들도 부단히 노력했단 사실을 몰랐으면
난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정신적인 힘이라. 그럼 이 불에 실질적인 힘은 없는 거네? 강하게 해주거나 똑똑하게 해주진 못한다는 거지? 맞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가 있지. 하늘이 내려준 힘으로 영웅이 되면 그게 사람의 노력덕인지 힘덕인지 알 수 없잖아? 하긴 그런 의문이 들면 격려받는 느낌은 안 들겠다. 고대 이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있어. 인간이 흑요색에 새긴 기적은 후대의 계승자에게 힘이라 불린다. 어제의 기적은 오늘의 격려가 되고 어제의 한계는 오늘의 목표가 된다. 대략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가치나 너도 조급해할 필요 없어. 고대 이름을 얻었을 때 대영혼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많았거든. 포기하지 않고 강해져서 자신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만 있으면 분명 널 위한 기회가 찾아올 거야. 응, 고마워, 파카라 아저씨. 나 힘낼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제 성화 경기장으로 가봐야겠어. 아, 혹시 아직 나랑 같이 갈 생각 있어? 성화 경기장이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가 열리는 곳이야? 응, 대회도 그렇고 평소 부족한의 집회도 거기서 열려. 그럼! 불의 신님은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걸. 히히, 잘됐다. 그럼 같이 가자. 저 둘과 함께라면 나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어서 가봐. 응, 그럼 우리 갈게, 파카라 아저씨. 아깐 너무 흥분해서 너희 목적지가 나랑 다를 수도 있다는 걸 깜빡했어. 우리가 가려는 곳이 같아서 다행이야. 아니었으면 대회가 끝난 후에야 다시 만났을 거야. 족장한테 사실대로 말 안 해도 괜찮은 거야? 파카라 아저씨는 다정한 사람이라 사실을 알게 되면 나랑 같이 경기에 참가하겠다고 할지도 몰라. 아저씨는 나이도 있고 상처도 있어서 대회에 참가하기엔 적합하지 않아. 물론 와서 대회를 보면 사실을 알게 돼서 거짓말한 걸 혼내겠지만 그래도 이 편이 나아. 내 말이. 심지어는 널 버린 못된 팀원들까지 감싸줬잖아.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 사람들을 탓할 생각 없어. 우리 나타 사람들한테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는 정말 중요하거든. 어려서부터 영웅 이야기를 듣고 자란 만큼 우린 모두 나타를 지키는 강자가 되길 꿈꿔.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의를 위해 자신의 힘을 바치고 싶어하지. 괜찮아. 성화 경기장에서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의 멋진 광경을 직접 보고 나면 너희도 생각이 바뀔 거야.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니까 기대해. 저쪽으로 가면 메아리아이 부족에서 나가게 돼. 마지막 관광지인 일곱 신상도 저쪽에 있어. 가자! 신이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이야? 응, 맞아. 아름답고 위풍당당하고 멋있으시지. 그럼 마침 여기까지 왔으니 새로운 원소의 힘을 얻어볼까나? 뭐? 일곱 신상에서 원소의 힘을 얻는다고? 히히, 기대하라고. 어라? 어떻게 된 거지? 일곱 신상이 잠들기라도 했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이제 불덩이를 쏘거나 불기둥을 수원하거나 해야 하잖아. 정말?
그것도 나타의 특이한 풍토 같은 건가? 기대했을 텐데 실망하게 해서 미안해, 카치나. 아니, 아니, 괜찮아. 오히려 궁금한 걸. 전에는 일곱 신상을 만지기만 해도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야? 그건 신의 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 혹시 보여줄 수 있어?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안 될까? 네 실력을 보여줘! 여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알게 되면 아마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질걸? 우와! 저건 뭐야? 저건 긴룡이야! 엄청 높고 빠르게 날 수 있어! 언제나 기운이 넘치는 친구지. 맞아! 드발린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멀리까지 왔네. 참 맞다!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이걸 줄게. 반짝이는 보석같이. 사실 이건 우리 엄마가 만든 사탕이야. 난 멀리 나가거나 훈련할 때 항상 이걸 챙겨가. 그러면 배고파서 어지러울 일이 없거든. 히히! 나도 단 거 엄청 좋아하는데 고마워! 응! 사양 말고 받아줘! 다른 잡동선이도 많은데 분명 다 쓸 데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
오래 기다렸지? 기각한다. 잡았다. 불타올라라. 얽혀들어라. 총 공격을 시작하게. 시시야. 이 순간의 기쁨을 잘 기억하도록 해. 나쁘지 않은 수학이군.
괜찮은 상대였으면 좋겠는데. 펼쳐져. 야! 회수. 니가 상처 따위. 헛. 헛. 허. 빠르긴 하네. 나쁘지 않은 수학이군. 걸었는데 잠깐 쉴까? 좋아! 길에서 신기한 걸 많이 봤더니 배고파졌어. 사탕은 다 먹었어? 여기 더 있어. 사탕 말고도
빵이랑 음료수, 볶음밥, 구운 사과. 우와! 대단해! 거의 이동식 식당이잖아!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야. 엄마도 늘 유비 보안이라고 강조하시고 실제로 쓸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도움이 됐네. 어? 왜 그래?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도 있어? 확실히 이상하긴 해. 혹시 뭔가가 벌어질 조짐은 아닐까? 글쎄. 아니면 나타의 불의 신이 다른 신들과 다르기 때문이려나? 그게 무슨 뜻이야? 다른 나라의 신은 마신이라고 불리는 수명이 길고 힘도 강력한 생물이라고 들었어. 맞아! 나타는 아니야? 아니야! 나타의 불의 신은 신이 되기 전까지 전부 평범한 인간이었거든. 뭐? 인간이 신이 된다고? 그런 게 가능해? 너도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그렇게 희한한 일이야? 나타는 늘 이래왔으니까 난 이미 익숙하거든. 뭐랄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상식과는 조금 달라. 인간이 신이 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는 나도 잘 몰라. 아마 답을 아는 사람은 불의 신님밖에 없을 거야. 그치만 이건 알아. 불의 신이 된 인간도 여전히 나이를 먹고 휴식을 취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 일곱 신상이 지금의 불의 신님과 닮은 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 불의 신이었던 사람은 워낙 많거든. 우리의 불의 신님도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를 통해 선택된 분이셔. 자신의 힘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 불의 신이 될 수 있지. 단순 힘겨루기야? 응! 우리한테 전투는 가장 종합적인 시험이자 가장 납득하기 쉬운 방식이거든. 이번 세대의 불의 신께선 압도적인 힘으로 의심할 여지 없는 압승을 거두셨어. 나 말고 다른 부족 어른들도 이렇게 강한 불의 신은 본 적이 없대. 그치만 파칼 아저씨도 그랬잖아. 오늘의 한계는 내일의 목표가 된다고. 불의 신님은 앞으로 더 강해지실 거야. 인간이 신이 되는 건 그렇다 치고 지금의 불의 신이 그렇게 막강한 게 우리한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네. 이나즈마 때를 생각하면... 걱정 마. 불의 신님은 다정하고 친절한 좋은 분이셔. 너희한테도 잘해주실 거야. 그래? 불의 신이 나쁘게 나오거나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응응!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제 충분히 쉰 것 같아. 에? 조금 뭐지? 아, 저건 열쇠 각인 비석이라고 해. 안에 열쇠를 주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에이, 열쇠는 우리 나타 사람들만 다룰 수 있는 힘이야. 석에 이끌려서 온 거야? 따뜻하지? 착한 용이었구나. 맞아. 몇 마리 더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토토가 제일 착하고 순해.
토토는 여기를 매일 돌아다녀. 아마 외지인한테 깊은 인상도 남기고 저 튼실한 몸도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 아! 꿇어 앉았어! 무슨 뜻이지? 우리한테 위로 올라오래. 태워다 주려나 봐. 진짜 올라탈 거야? 난 좀 무서운데. 너무 크다고. 응? 맞네. 난 안 올라타고 너희 옆에 떠다니면 되겠어. 이건 분명 최고의 관광 체험일 거야. 높으니까 전망이 너무 예쁘다. 카치나는 토토랑 친해? 응.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성화 경기장에서 과일을 사서 돌아가는 길에 과일을 실은 차가 뒤집힌 적이 있어. 그때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토토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는데 난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즈베리랑 일몰 열매를 먹어버리려는 건 줄 알고 엉엉 울었어. 근데 토토는 과일은 하나도 안 먹고 오히려 과일을 뺏으려던 다른 용도를 쫓아내줬어. 마지막엔 커다란 머리로 차를 밀어서 다시 세워주기까지 했지. 그때부터 난 종종 과일을 가져와서 토토한테 나눠주기 시작했어. 토토라는 이름도 내가 지어준 거야. 근데 먹성도 좋고 엄청 빨리 커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커다래졌지 뭐야. 와, 저기 봐! 저기가 바로 우리의 목적지 성화 경기장이야. 우린 여기까지만 탈게. 데려다줘서 고마워. 여기부턴 편한 길이니까 걸어가자. 안 그러면 토토가 왔다 갔다 하느라 너무 힘들 거야. 하긴 토토는 엄청 크니까. 잘가 토토. 조급해 할 것 없어. 만나기로 했는데 다들 어디 갔지? 설마 아직 가는 건 아니겠지? 진정 왔었다! 너무 일찍 와서 언제 왔는지도 까먹었어.
먹을 정도였다고!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말해 두는데 네가 낭비한 건 이 두 녀석의 시간뿐만이 아니야! 이 몸의 시간도 낭비한 거라고! 이건 무슨 용이야? 이상한 용이 다 있네! 아니, 이게 용은 맞아? 적당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선 성질 좀 죽여. 아무리 카츠나가 너한테 화낼 성격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안 돼. 네가 뭔 상관이야? 네가 무슨 너... 야! 무슨 짓이야! 자, 녀석은 가둬놨어. 다들 미안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주 넌 좀 직설적일 뿐인걸. 난 신경 안 써. 자업 자득이야. 매번 똑같이 당하면서도 나아지는 게 없다니까. 으유. 역시 말란이도 왔구나. 그럼 오다가 위험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걱정했는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구나. 난 페이몬이야. 다들 안녕. 여행자? 그럼 딱 좋은 시기에 왔네. 지금의 성화 경기장은 아주 만족스러울 거야. 근데 왜 혼자야? 다른 팀원들은? 팀원들은 사정이 있어서 대회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팀을 찾으러 갔어. 그러니까 또 버려졌다는 거네. 팀전이야 어떻게든 넘어간다고 쳐도 개인전은 결국 자기 실력에 달렸어. 난 팀원들한테 팀전을 통과하게 해주겠다는 장담도 못하는 걸. 이러니 저러니 해도 팀전의 결과는 고대 이름 계승자에게 달린 경우가 많잖아. 그건 모르는 일이지. 자신한테 그렇게 부담 줄 필요 없어. 그리고 넌 자신감이 부족할 뿐이야. 네가 하나도 약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딱 세 번만 더 이기면 밤순찰자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잖아. 전부터 궁금했는데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는 나타 모두가 즐기는 운동회 같은 거면 밤순찰자 전쟁은 또 뭐야? 전자가 경기라면 후자는 진정한 전쟁이야. 그 상대는 우리 나타의 영원한 적 심연이고. 여기도 그렇구나. 잠깐만! 그럼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전쟁 출전권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밤순찰자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야. 우리는 부족 간의 경쟁을 통해 최강의 전사를 뽑아서 심연을 물리치고 터전을 지켜. 그리고 그 싸움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오랫동안 전해지지. 그게 나타 사람에겐 가장 큰 영광이야. 응! 위험해! 전쟁이니까 위험한 건 어쩔 수 없지. 심연에 맞서는 게 우리의 의무긴 하지만 불의 신님은 우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셔. 바로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환혼씨야. 환혼씨? 되살아난다고? 맞아. 덕분에 엄청 무섭진 않아.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기지. 일단 가서 참가 신청부터 하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잠깐만! 그럼 카치나는 어떻게? 설마 혼자서 팀전에 참가하려는 건 아니지? 원래 우리가 도우려고 했는데 우린 나타 사람이 아니라서 참가할 수 없다나 봐. 대회에 별다른 참가 조건이 없어서 참가팀이 굉장히 많아. 경기가 시작되면 혼란 그 자체지. 아무리 강하고 경험이 풍부해도 경기가 순조롭게 풀릴 거란 보장은 없어. 이럴 땐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편이 도움이 될 거야. 생각났어! 이건 어때? 신청할 때 여기 두 여행자한테 특별한 자격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뭐 아마 안 되겠지만. 정 안 되면 이번엔 마침 우리 팀도 인원이 별로 없으니. 설마 네 팀을 나한테 맡길 생각은 아니지? 정답! 어때? 넌 강하니까 내 팀원들한테도 좋은 일일 거야. 난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도 결국 너희 둘뿐이잖아. 둘이랑 혼자는 완전 다르지. 게다가 우리 둘의 조합이라면 더더욱. 나타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손님도 둘과 혼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알걸? 그치? 우리? 히히,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어. 맞아! 혼자랑은 완전히 다르지. 응, 마치 나타에 대대로 전해내려오는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는 말처럼 말이야. 그치만 내가 말라니한테 방해가 되진 않을까? 무슨 소리야! 나타 전체를 뒤져도 우리 콤비를 이길 사람은 찾기 힘들걸? 말라니는 자신감이 넘치네. 나도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응. 하지만
고대 이름 계승자 두 명이 팀을 맺는 건 드문 일이라 분명 겁쟁이 소리 들을 거야. 뭐 어때? 규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시선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러는 거잖아. 그럼 기존 팀원들한텐 네가 잘 설명해. 난 그런 건 잘 못하니까. 알겠어 알겠어. 사실 나도 그래야 안심이 돼. 잠깐만 기다려줘. 상황이 정리되면 같이 신청하러 가자. 여기서 말란이를 기다리자. 들어올 때 입구에서 휘날리는 깃발 봤어? 그러고 보니까 본 것 같아. 그건 각 부족의 깃발이야. 우리 메아리 아이와 다른 다섯 부족이 지금의 나타를 이루고 있어. 갑자기 웬 소개야? 어차피 시간도 남고 전에 나타를 소개해주기로 했거든.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 난 나무사리에서 왔어. 우리 부족은 높은 산 위에 살고 숲룡과 가깝게 지내고 있지. 내 친구 말라니는 샘물머리 사람이야. 말라니 내 부족은 해변에 있는데 경치도 예쁘고 맛있는 생선도 엄청 많아. 그 외에도 꽃기퇴, 연기주인, 비옥한타전 부족이 있어. 기회가 되면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가 끝나고 나서 한 곳씩 데려가 줄게. 그거 좋지! 나도 샘물무리를 대표해서 환영할게. 어차피 지금은 족장님도 안 계시니까. 어? 안 그래도 너 얘기 중이었는데 딱 왔네. 응, 얘기 잘 끝냈어. 신기할 정도로 순조롭더라. 역시 키니치의 이름은 잘 먹힌단 말이야. 그보단 네가 손해보지 않는 유리한 대안을 제공해줬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게 그 말이잖아. 네가 바로 유리한 대안이니까. 어쨌든 기다려줘서 고마워. 빨리 신청하러 가자. 안녕하세요. 신청 수속을 밟으러 오셨나요? 네! 근데 저희 쪽에 대회에 관심 있는 여행자가 두 명 있는데 혹시 이 둘도 참가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나타 사람이 아니면 참가할 수 없어요. 이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여행자는 실력도 뛰어나고 엄청 유명한 모험가예요. 관중들도 분명 강자의 활약을 보고 싶을걸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라니 씨에겐 이번 한 번뿐이겠지만 저희한텐 이런 예외가 수천 수만 번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엔 최강의 전사를 뽑는 것 외에 전투를 통해 각축의 불꽃을 수집한다는 목적도 있어요. 수집한 각축의 불꽃은 성화에 더해지죠. 성화가 꺼지지 않아야 나타가 영원히 심연의 침략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 목적도 있었구나. 맞아. 이건 순례가 처음 생겨난 목적이기도 해. 그래서 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모두 나타를 지키는 데 공헌하는 셈이지. 참가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네, 키니치 씨 말대로예요. 그리고 각축의 불꽃은 나타 사람 간의 전투에서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외부인이 참가하면 불꽃 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국 성화의 연소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군요. 역시 각축의 불꽃 때문이네요. 알겠어. 그럼 나한테 맡겨. 내가 최고의 관람석을 준비해줄게. 어, 좋아. 관객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여행하는 느낌도 더 물씬 나고. 그나저나 아직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나타의 선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그럼 다 같이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부활할 수 있으니까. 강력한 힘엔 제약이 따르지. 우선 환원 씨는 고대 이름의 계승자에게만 효과가 있어. 평범한 사람은 설사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에서 이기더라도 심연과 싸우게 되진 않아. 대신 심연에게 승리한 사람과 똑같은 명예를 누릴 수 있지. 이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야.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아주 간단한 조건인데 바로 승리하는 거지. 승리? 패자는 전장의 재가 되고 승자는 다시 타오를 지어다. 심연을 이겨야만 부활할 자격이 주어져. 패배하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고대 이름도 파괴되어 더 이상 계승할 수 없게 돼. 패자의 이야기는 시간 속에 잊혀져서 그 존재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맞아! 이겼다며! 진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건 팀 단위로 적용되는 개념이야. 예를 들어 우리 다섯이 함께 심연과 싸웠다고 하자. 그 과정에서 네 명이 희생되었더라도 남은 한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환원시의 효과가 발동되는 거지. 결국 승리했으니 마땅히 기억돼야 할 전투인 거야. 물론 그 팀이 충분한 실력을 갖췄을 때의 얘기지만, 만약 실패하면 그 대가 역시 아주 무거워. 둘이 돌아온 밤의 순례의 첫 경기가 팀전으로 진행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어. 혼자 행동하지 말라는 교훈을 심어주는 거지.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 혼자 싸우다가 지는 사람은 거기서 끝이야.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지. 역시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 이 말은 충고이자 일종의 격려이기도 해. 위험 앞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손을 맞잡고 나아갈 거라는 격려. 전쟁에 나서는 영웅의 뒤엔 모든 나타인과 불의 신님의 지지가 있어. 게다가 심연은 어느 하나의 특정한 적이 아니야. 우린 보통 심연이 가져오는 재앙과 이상현상에만 대처하면 돼. 난 전에 한번 죽어서 대영혼의 나라를 잠깐 떠돌아다닌 적이 있어. 꽤 신기한 경험이었지. 대영혼의 나라? 그럼 나타 어딘가에 대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글쎄, 거긴 일반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극소수의 사람만이 대영혼과 정신적인 교류를 할 수 있지. 우리는 대영혼이 있는 곳을 밤의 신의 나라라고 불러. 육신과 영혼,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아주 신비로운 곳이지. 환혼 시간을 살린 게 세상에서 제일 유감스러운 일이지. 글쎄, 난 지금 네가 빠져나온 게 더 유감스러운데. 뭐? 감히 위대하고 성스러운 용 쿠라지에게 그런 방벌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여러분이 이곳을 소개하고 다투는 동안 신청 수속을 마쳤어요. 이미 잘 아는 분들이라 간단하네요. 이제 이름표대로 팀원만 등록하시면 돼요. 오늘은 숙소로 돌아가서 쉬세요. 오늘 밤 숙식은 관례대로 무료예요. 오 예! 말하는 거 깜빡했는데! 내일 경기 시작 전까지 숙소에서 먹고 노는 비용은 전부 브레시님이 내주셔! 가족이랑 친구를 초대해도 되지! 나도 너희를 초대할게! 가자! 신나게 즐겨보자고! 조급히 할 것 없어. 조급히 할 것 없어.
별과 심연의 오늘의 의뢰를 와 별과 심연 말고 실컷 먹어. 전부 우리 지역의 특색 요리야. 모자라면 내가 또 가져다 줄게. 브레시님이 계산하면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먹자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브레시님께선 확실히 통이 크시지. 다만 여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당분간 수고가 많겠어. 참고로 아주는 사람들한테 민폐 못 끼치게 잠시 가둬놨어. 당분간은 못 돌아올 거야. 조금 심한 거 아니야? 괜찮아. 쟤네는 원래 저런 사이거든. 사람마다 동료랑 지내는 방식도 다른 거지. 왜 그래? 아직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아니야 아니야, 기분 안 좋은 건 아니야. 그냥 조금 긴장돼서 그래. 계속 어리다는 핑계를 댈 순 없잖아. 어떻게든 발전해야 하는데. 아니면 내가 밤순찰자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을 거야. 증명할 필요 없어.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괜한 죄책감 가지지 마. 누가 너보고 고대 이름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하면 대영훈한테 직접 가서 따지라고 해. 날 믿어. 대영훈은 분명 너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고 고대 이름을 줬을 거야. 내가 매치 좋고 잘 안 다쳐서 그런 건 아니겠지? 응! 진 것만 7~8번이야. 성적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끝까지 이겨본 적은 없어. 솔직히 많이 진 것도 아니지. 눈에 띄는 발전은 없었어도 얕잡아 보일 수준은 절대 아니야. 맞아 맞아! 얼마 전엔 아깝게 떨어졌다며. 혹시라도 실수해서 이번엔 팀전도 통과 못할까봐 걱정돼.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네가 실수하면 내가 이끌어주고 네가 못 이기는 상대는 내가 대신 싸워줄게. 아직 승리의 맛을 못 봤다고 해서 나까지 못 믿는 건 아니지. 말라니. 넌 진짜 좋은 친구야. 진짜로. 널 믿어. 무조건 믿어. 네 말이 맞아. 나도 힘낼게. 지금도 대영훈이 왜 나한테 고대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이 이름을 계승했던 사람들도 이럴 때가 있었겠지? 다들 해냈으니까 나도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 네 고대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건 이전 계승자들이 전부 이름에 담긴 의미를 실현해냈다는 뜻이야. 아니었으면 진작에 어느 전투에서 부서져 영원히 사라졌겠지. 응! 우리도 응원할게! 지금부터 우린 카치나 응원단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멋대로 따라다니면서 배우겠다고 한 건 난데 정말 고마워. 또 울고 싶어졌어. 오늘 만난 사람들은 다 너무 상냥해. 감동이야. 맡겨줘. 꼭 이길게. 적어도 너희 앞에서는 못난 걸 보이고 싶지 않아. 맞다! 엄마가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힘이 난다고 그랬어. 나 밥 잔뜩 먹을래. 기운을 완전히 차렸네. 다행이야. 카치나를 격려해줘서 고마워. 다들 카치나가 더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참을성 있게 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우린 카치나의 착한 마음씨랑 노력을 봤으니까 카치나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다 안다고. 진정해. 눈물이 그릇에까지 떨어지겠어. 내가 마실 거 따라줄게. 집에서 직접 만든 주스를 가져왔는데 잠깐만 기다려. 가서 장 가지고 올게. 그런 것까지 챙겨왔다고? 카치나의 배낭은 바닥 없는 구멍 같아. 뭐든지 다 들어있다니까. 말은 저렇게 해도 어디 숨어서 울게 뻔한데. 너
너희는 카치나를 정말 많이 아끼는구나. 카치나는 의젓한 여동생 같아. 사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결정적인 성공 한 번이 부족할 뿐이지. 난 그게 이번일 거란 예감이 들어.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에서 이기면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왜? 말라니도 그런 경험이 있어? 아니 아니, 난 그냥 원래부터 자신감이 넘쳤달까? 겸손 떠는 거야. 말라니는 밤 순찰자 전쟁에 세 번이나 참가해서 전부 승리를 거둔 전적이 있어. 부활한 적도 없고. 우와, 엄청나잖아. 운 좋게 약한 적을 만난 덕분이지 특별히 대단한 일은 아니야. 아니지, 이러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어쨌든 엄청 어려운 도전은 아니었어. 지금은 그냥 카치나랑 가치나가 싸우고 기쁨의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고 싶을 뿐이야. 응응, 완전 이해해. 얘랑 나도 그런 사이거든. 말투가 왜 그래? 더 확실하게 말해야지. 난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음료수 가져왔어. 어서 마셔봐. 주스는 신선함이 생명이야. 이제 좀 괜찮아졌나 보네. 넌 멀쩡한걸.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조금 긴장해서 그래. 고기 잔뜩 먹고 운동하면서 몸도 좀 풀어야겠어. 나도 갈래, 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늦잠 자면 안 돼. 어차피 넌 절대로 늦잠 안 잘 텐데 뭐. 알겠어. 아침에 문 두드려서 깨워줄게. 역시 눈치가 빠르다니까. 배부르다. 배부르니까 졸려. 내일이면 바로 대회네. 그래도 카치나가 여전히 걱정되는걸. 가서 좀 더 도와줄까? 카치나!